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골드벤틀이에요.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동굴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레벨로 꾸밀 수 있는 자 그런 시스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챕터는요, 우리가 만들었던 스크립트는 동굴밖에 없죠. 그래서 이 동굴을 관리하는 게임 매니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인스펙터 창에서 create empty, 자, 빈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름을 게임 매니저 라고 하죠. 위치는 당연히 00 잡아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도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하지만 요 스크립트 이름에서는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에다가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이렇게 끌어다 놓고요. 저는 보통 이제 매니저 오브젝트는 이렇게 위에다 배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여기에서 한번 동굴을 관리를 해보죠. 지금 이 신청에 올라와 있는 이 동굴을 보관할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public 동굴 last 동굴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살짝 에디터로 한번 넘어봅시다. 그래서 게임 매니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변수가 이렇게 인스펙터 창에 공개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보다 퍼블릭이라는 키워드 덕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청에 올라와 있는 이 동굴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 변수 안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UI 이 터치패드의 이벤트 트리거를 통해서 드래그 앤드 드랍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었죠. 자, 이제 그거를 게임 매니저가 대신 해줄 겁니다. 자, 그거를 위해서 함수 두 개 필요하겠네요. public void touchdown이라고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복사를 해서 바로 아래에다가 touchUp이라고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지금 동굴, 저 라스트 동굴이라는 변수에 담아져 있죠. 그래서 여기 점 누르신 다음에 원래 필요했던 함수 드래그를 호출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터치업은요, 당연히 드랍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둔 다음에 터치패드에 연결되어 있는 이 포인터 다운이랑 포인터 업, 지금 이 동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게임 매니저로 바꿔줍시다. 이제 여기에서 마우스 이벤트를 관리할 거예요. 터치다운과 터치업,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터치패드는 이제 게임 매니저랑 연결된 겁니다. 한번 이것만 살짝 테스트 해볼까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로직은 게임 매니저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것만 살짝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 되고 있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 매니저 간단하게 살짝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로직인 이제 동굴 생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굴 생성을 위한 함수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업데이트는 필요 없어요. 자, 업데이트는 지워지고요. 스타트도 여기 주석은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함수 void next 동굴, 자, 다음 동굴을 가지고 와주세요 라는 함수와, 그리고 다음 동굴을 가지고 올 때 동굴을 생성해 줄 get 동굴, 자, 이렇게 함수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동굴을 새로 생성해 볼 건데요, 어떻게 생성하느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리팹 폴더에 있는 이 동굴 프리팹 만들어 보았죠. asset 형태로 이거를 가지고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또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public game object, 자, 이렇게 이름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디터로 살짝 넘어가서요, 게임 매니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또 하나의 변수가 나올 것이고, 여기 동굴 프리팹이라는 변수에다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이 동굴 프리팹을 쭉 끌어다가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시다. 자, 다시 돌아와요. get 동굴에다가 이제 instantiate
인스턴이라고만 쳐도 이렇게 자동 완성이 뜨거든요. 네. 혹시 아직까지도 자동 완성이 뜨지 않으시는 분은 지금 이 유니티와 비주얼 스튜디오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제 에디트 그 프리퍼런스에서 익스터널 툴 메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다뤘어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파라미터 인자값을 이 동글 프리팹으로 두게 되면은 요거를 호출할 때마다 이게 계속 클론이 하나씩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디 위치에서 생성이 될 건지 지금 그건 안 정했죠? 자, 그거를 정해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에이트 엠프티 하나 주고요. 동글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생성되는 동글은 그룹에 들어갈 겁니다. 네, 위치가 지금 x, y, z 다 0인데요. 자, 신청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지금 여기 위치였네요. 하지만요, 이제 앞으로 동글은요, 여기 자, 쭉 올려서 y축이 8 여기에서 계속 꾸준히 생성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동글 그룹의 위치는 y8 이렇게 올려가 주시고요. 그리고 저 그룹을 여기 게임 매니저에 변수로 한번 등록을 해봅시다. 퍼블릭. 이번에는 좀 약간 특별해요.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 동글 그룹 이렇게 하나 더 생성해 주죠. 자, 잊지 말고 이렇게 퍼블릭 변수를 생성해 주면요, 자, 바로 앱드로 살짝 넘어가서요 또 하나 초기화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초기화 트랜스폼이니까 여기 트랜스폼 이렇게 아이콘이 나와 있죠. 자, 동물 그룹도 여기 플레이그라운드 자, 바로 아래에다 두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 다음에 여기 인스턴테이트 사실 일으키면서도 생성이 되긴 하는데 여기에 부모를 지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그래서 이제 부모가 동물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동물이 생성이 될 때 여기 동글 그룹의 자식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위치 또한 부모 기준이 되기 때문에 y축 8 올라올 거예요. 인스턴티에이트 할 때 부모 트랜스폼 두 번째 인적 같으면 좋은 점 살짝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get 동글 살짝 한번 완성해 보았고요. next 동글에서 get 동글을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여기 안에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성된 동글을 뭐 이리저리 컨트롤도 하고 요리도 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위해서는 변수로 담아둘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 get 동글은 반환값이 없는 자 보이드죠. 이제 반환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드를 동글로 바꿉시다. 자, 이러면 에러가 나와요. 왜? 반환값 동글로 했는데 지금 리턴이 없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스턴테이트에다가 리턴 쓰면 되겠네. 자, 이래도 안 됩니다. 왜? 인스턴테이트의 결과물은 게임 오브젝트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조금 코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 인스턴트는 지금 방금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동글 인스턴트 동글이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이 인스턴트 변수에서 get 컴포넌트 동글 스크립트는 이미 컴포넌트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트 동글 변수를 리턴으로 반환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도 약간 지역 변수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글 new 동글 이렇게 해서 자, 따끈따끈한 새로운 동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new 동글을 가지고 이리저리 이제 요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거는 다음 챕터에 다룰 거고요. 자, 이렇게 완성되었으면 한번 호출을 해봐야죠. 또 next 동글을요, 여기 start 자, 함수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한번 자, 실행을 시켜봅시다.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 돌아온 뒤에 지금 기존에 올라와 있는 이 동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깔끔하게 delete 키를 눌러서 자,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save와 save 프로젝트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아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자, 여기 동글 그룹 아래에 여기 자식으로 동글 클론 자,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근데 위치가 어떻게 된 일이죠? 자, Y축이 8.49로 아예 그냥 쑥 올라갔네요. 자, 어디 갔죠? 저기 위에 있네요. 자, 이것이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이 프리팹, 자, 동물 보시게 되면은, 아니 지금 Y축이 이미 8.49가 붙어있네요. 그래서 여기 부모 오브젝트도 지금 8이고 거기에서 8.49가 더 올라간 요 위치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제 프리팹 만들 때요,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00으로 초기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럼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오겠죠? 자, 이제 컨트롤 해볼 건데요. 한번 눌러보면은, 자, 에러가 납니다. 지금 컨트롤창 보시면요, 이렇게 에러가 나왔거든요. 이건 당연하죠. 왜? 지금 게임 매니저 보시면은 제 라스트 동굴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해요. 자, 이 넥스트 동굴에서 다음 동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게임 매니저에서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동굴은 바로 이 동굴이네 라고, 자, 라스트 동굴에다가 이 뉴 동굴을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남겨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게임이 시작하면서 동굴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마우스를 눌렀다 뗐다 하면은, 자, 그럼 터치다운이랑 터치업이 생기죠. 그럼 아까처럼 또 에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터치다운이랑 터치업 조금 보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조건을 쓰면 되죠. 자, if 써서 만약에 이 라스트 동굴이 비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더 이상 아래 것은 실행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너 바로 리턴. 자, 보이드도 리턴 가능합니다. 아, 물론 여기 뒤에 갑시면 안 돼요. 이 아래에 있는 로직은요, 더 이상 실행이 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함수를 탈출해 버립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건 그대로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터치업에도 이렇게 써주도록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터치업을 했으면은, 아, 너는 이제 플레이어의 손에서 벗어났네, 너 이제 손 떼, 나는 필요가 없어 라면서 라스트 동굴을 널로 다시 비워줍시다. 자,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터치업 터치다운 완벽하게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르셨나요? 자, 한번 그러면 저장하시고 테스트 해보죠. 자, 만들어졌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놓아보고. 좋아요. 프리팹을 통한 인스턴테이트, 그리고 게임 매니저가 그 인스턴테이트한 거를 자기가 변수로 가지면서 이렇게 컨트롤까지 한 거를 지금 막 한번 해보았어요.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 봐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요 넥스트 동굴이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실행해서 계속 다음 동굴을 가지고 오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요, 계속 무한으로 돌기 때문에 이러면은 유니티가 멈춰버립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라스트 동굴이 비워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뭔가 하나 필요한데, 이것을 코루틴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루틴은 함수랑은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그 진행 순서를 모두 유니티한테 넘기는 특별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시작은요, i하고 e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뭐 enumerable, enumerator 나오죠? 자, enumerator입니다. 열거형이라는, 자, 인터페이스고요. wait next라고 하겠습니다. 코루틴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yiel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컨트롤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yield라는 키워드예요. return null 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 프레임을 쉬는 그런 코드가 되어버립니다. 어? 그러면 한 프레임 말고 혹시 시간으로 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new wait for seconds라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시간, 뭐 저는 한 2.5초로 할까요? 초단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2.5초를 쉬고 그 다음 아래 로직을 실행해야 됩니다. 신기하죠? 일반 함수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2.5초를 쉬고 그럼 이제 넥스트 동굴로 가져오면 되겠네. 이러면 참 좋겠군요. 플레이어가 자유낙하 시키고 이 라스트 동굴이 비워질 때 그 다음에 이 넥스트 동굴이 실행되죠. 그래서 기다리기 위한 while문,
자, 반복문이죠.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건가요? 아직 라스트 동굴이 비워지지 않았다. 아직 여기 위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 그때까지는 이 왈문을 쭉 돌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마셔 안 되면 한 프레임에 이 왈문이 계속 돌기 때문에 결국 이 유니티는 멈춰버립니다. 아,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왈문을 쓰실 때는 꼭 예일드 리턴 너를 쓰시거나 뭔가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유녹화 했다 그러면 얘가 널이 되고 이 왈문을 탈출하면서 2.5초 기다리고 그 다음에 다운 동굴을 실행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굴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코루틴이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호출할 텐데 호출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코루틴은 따로 호출 방법이 있습니다. 스타트 코루틴에는 함수를 따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안에 4개 변수, 자, 인자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는 두 가지인데요. 그냥 그대로 넣기 아니면은 이름 문자열로 넣기.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저장하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떨구어 보아요. 그런 다음에 2.5초 뒤에 다시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오, 그렇군요. 이렇게 되었나요? 네, 여기까지 쓰면은 일단 두 번째 챕터 동굴 생성은 성공이에요. 근데 지금 동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프라이트 지금 첫 번째 동굴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같이 보시면 동굴 0인데 이거는 레벨 0이라는 손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양한 레벨 동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거를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나가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동굴은 레벨이라는 개념을 좀 가져볼 겁니다. 자, 퍼블릭 인트 레벨 이라고 해주시고요. 이 레벨은 0부터 7까지 있습니다. 0, 1, 2, 3, 4, 5, 6, 7. 네, 이렇게 8가지 동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레벨을 이렇게 인트 값으로 숫자만 주고 있는데요. 숫자 값에 의해서 스프라이트를 바꾸고 싶어요. 자,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애니메이션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애니메이션 폴더 가시면요. 제가 애니메이터랑 기본으로 제가 제공을 몇 가지 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레벨 0이랑 1 없죠. 요거 두 개는 지금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프리패 요거 동굴을 더블 클릭해 보시거나 위쪽에 오픈 프리패 눌러서 이제 프리패 모드로 들어가요. 이제 여기에서 프리패를 편집을 하시는데요. 애니메이터라고 검색을 해서 애니메이터 추가를 하죠. 그래서 애니메이터는 자, 컨트롤러 꼭 필요한데요. 자, 여기 좀 눌러서 딱 하나 있죠? 자, AC 동굴. 자, 요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위로 올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하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애니메이터 창이 나왔고요. 자, 더블 클릭으로 애니메이터 창이 나오지 않으시는 분은요, 위쪽에 윈도우, 애니메이션, 이렇게 애니메이터로 열 수 있으니까요. 자, 참고하시고요. 애니메이터는 이미 뭐 0, 1, 2, 3, 4, 5, 6, 7 레벨 할 수 있는 이렇게 트랜지션. 자, 길이 다 마련되어 있고요. 자, 화살표 하나 눌러보시면은 요렇게 애니메이터의 이 레벨이라는 이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레벨이 오면은 아, 5 상태로 가라, 레벨이 사면은 4로 가라. 네, 이렇게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0하고 1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만 지금 애니메이션 없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폴더에서 바로 그냥 우클릭 하신 다음에 create animation 해보도록 해요. 이름은 레벨 0이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도 더블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줍시다. 자, 애니메이션 창에서는요, 이 add property를 눌러서 어떤 것들을 이 타임라인으로 변환을 시킬 건지 자, 컨트롤 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은 안 뜨죠? 왜? 지금은 레벨 0 이런 애니메이션이 어디에 들었는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애니메이터에서 레벨 0을 눌러주시고요. 모션이 비어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레벨 0
얘랑 연결시켜줍시다. 오호.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 프리패 동굴을 눌러보시면요, 자 이렇게 애드 프로퍼티가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드 프로퍼티, 지금 이 동굴 프리패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 자 확인되십니까? 그래요, 뭐 물리든 스프라이트든 트랜스폼이든 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컨트롤할 수 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이 뭐 그냥 그림만 변화시킨다 그게 아니에요. 그 오브젝트에 포함된 컴포넌트들을 시간대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은 애니메이션 절반을 먹고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고요. 컨트롤하고 싶은 거는요, 트랜스폼이랑 그리고 스프라이트 렌더러네요. 일단은 트랜스폼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 누르면요,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인데 우리는 스케일만 쓸 겁니다. 스케일은 곧 크기거든요. 자 태어날 때는요, 여기 자 0시간대에서는 모두 0으로 이렇게 맞춰줍시다. 안 보였다가 자 마지막 옆 프레임 있죠, 이걸 쭉 끌어서 자 0.2 자 여기다 두시고요, 여기에서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신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됐죠. 지금 애니메이션 창이 프리뷰로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렇게 오 그렇군요. 플레이해볼까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0에서 1까지 가는 모습 확인이 돼요. 그리고 스프라이트도 여기서 바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지금 스프라이트 동굴 0으로 체크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요거 눈 체크면 해야 되는 거 있죠? 자 기본 스프라이트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요, 체크를 풀어서 자 기본 모양도 보이게 하고 서클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클을 해서 기본 모양으로 자 보여주게 하죠. 스프라이트 바꾸는 방법은 쉬워요. 여기 스프라이트에서 스프라이트를 그냥 쭉 드래그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요. 바뀌었죠? 레벨 1도 지금 없죠? 자,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애니메이션 돌아와서, 아, 레벨 0 만들었던 거를 컨트롤 D 눌러서, 자, 레벨 1로 하나 복사를 해 주시고요. 자, 레벨 1 상태 비어 있습니다. 자 모션 눌러서 레벨 1 같이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굴을 선택하고 여기 애니메이션 탭에서 이제 레벨 1도 보일 거예요. 자 요거를 눌러서 봅시다. 자 복사를 했기 때문에 레벨 0이랑 지금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자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 마지막 크게 키프레임 눌러주시고요, 1을 모두 1.5로 올려줍시다. 올렸습니까? 스프라이트 이거 동굴 0이죠? 이렇게 동굴 1로 바꿔줍시다. 됐어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죠. 그쵸? 자 레벨 0도 한번 이렇게 보고 레벨 1도 보고요. 자 레벨 2부터는 기본으로 되어있었죠? 똑같습니다. 네 다 되어있어요 지금.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최대 크기 2입니다. 그래요. 레벨 3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레벨들은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는 뭐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확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랑 애니메이터도 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이 애니메이터를 활용을 해야겠죠? 자 여기 신창에서 동굴 옆에 누르시면은 신이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다시 돌아와요. 들어주시고 자 스크립트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애니메이터 이렇게 변수 만들어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리지드 바디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get 컴포넌트 애니메이터 이렇게 초기화해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동굴이 처음에 딱 태어났어요. 그때 저 애니메이션을 실행할 겁니다. 그
그거는 어디에서? 바로 on enable입니다. 오브젝트가 새로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활성화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이벤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애니메이터 점 눌러주고요. 지금 이 애니메이터의 파라미터는요 레벨이라는 인트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et integer라는 함수를 꼭 쓰셔야 되고요. 자, 레벨이라는 파라미터 값은요 이미 우리가 레벨 가지고 있죠. 이걸 레벨이라는 값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까지 지금 완성이 되었어요. 테스트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지금 프리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사이즈가 이미 1이에요 그렇죠? 근데 애니메이션은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랑 맞춰주기 위해서 이거 스케일을요 미리 0으로 낮춰주겠습니다. 되었나요? 그런 다음에 저장하시고요. 그나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동굴이 나왔네요. 자, 레벨 0. 또 레벨 0. 자, 이제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커지는 애니메이션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레벨 0만 나오네요. 뭔가 재미가 없어. 다양한 레벨을 원해요. 자, 이거를 게임 매니저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뭔가 랜덤을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라스트 동글 점 눌러주시고요. 자, 레벨 접근 가능하죠. 우리가 동글에서 퍼블릭 레벨로 했기 때문에 여기 다른 스크립트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만약에 퍼블릭이 없다면은 이렇게 접근 불가능합니다. 자, 레벨을 랜덤으로 하고 싶어요. 자, 랜덤이라는 클래스 가지고 와주시고 점 누른 다음에 레인지 하시면 됩니다. 랜덤 레인지는 오래된 함수에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자, 레인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값은 0이고요 자, 마지막 값은 8. 어? 골드메탈님 왜 7이 아니죠? 우리 지금 7도 있는데. 자, 여기 맥시멈 값은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0부터 8 하면은 0, 1, 2, 3, 4, 5, 6, 7까지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지금 동글이 on enable 될 때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last 동글에 자, 게임 오브젝트로 올라온 다음 set active true로 활성화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일단 레벨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동굴을 활성화 시켜주면은 차례가 딱 맞죠.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이미 프리팹은요 활성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 set active true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꺼줍시다. 이렇게 꺼주게 되면은 비활성화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한 후 저장. 그 다음에 실행. 벌써 나왔군요. 자, 이렇게 다양한 레벨을 가진 동물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 그죠? 이제 움직임이 약간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금만 세세한 설정하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게임창에서 여러분들 저 위쪽에 스탯창 보이십니까? 조금만 붙어있죠? 이거 눌러보실까요? 그러면 자, 여러가지 인포메이션이 나오는데 자, 그래픽에서 프레임 요즘 뭐 모니터도 뭐 144 프레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게임은 60 프레임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FPS 프레임이 약간 좀 비정상적이에요. 이거를 안정적으로 자, 프레임을 잡아주도록 합시다. 어떻게요? 자, 그거는 여기 게임 매니저 어웨이크 부분에서 자, 미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void awake에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클래스를 가져와 주시고요. 여기에서 target frame rate라는 속성 값이 있습니다. 아, 우리 게임은 이 프레임 레이트, 그 FPS죠. 이 프레임에 딱 맞출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0프레임으로 맞출 겁니다. 어느 플랫폼에서나, 어디에서나 60으로 맞추고 싶어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글이 드랩이 될 때 이렇게 약간 조금 프레임 드랩이 좀 느껴졌잖아요. 동글 프리펫 누르신 다음에 자 리지드바디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인터폴레이트 있죠? 지금 논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인터폴레이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 동글이 자유낙하 하는 거는 트랜스폼이 아니고 물리력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를 좀 더 부드럽게 보정을 하기 위한 옵션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 인터폴레이트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한 후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요 아까 테스트한 거랑은 조금 다르게 자 이 동글이 내려오는 게 아마 좀 다를 겁니다. 이렇게요. 오 약간 좀 많이 부드러졌죠 아까보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프레임도 지금 60프레임 네, 계속 지금 살짝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좋아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오늘 게임 매니저를 만들어보고 그 게임 매니저로 다양한 레벨을 가진 동물도 한번 생성해보고요. 그리고 약간 좀 불안정한 프레임 그리고 떨어지는 움직임도 네, 이쁘게 한번 보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됐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것. 자 지금 동굴이 이렇게 내려오기는 했지만은 사실 같은 동굴끼리는 합쳐져야죠. 자 이 합치는 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강좌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강좌로 찾아뵐게요. 땡큐.